6월 20일 목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발 태풍이 불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암호화폐에 자금 세탁 방지 규제가 적용될 경우 실명 계좌가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퇴출 위기에 내몰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FATF는 오는 21일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권고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권고안에는 암호화폐를 재산, 수익, 자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로 간주하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암호화폐 취급 거래소에 적용하는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가 법적 소재지에 신고 등록을 받도록 하고 미신고, 미등록 영업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메신저 업체인 라인이 일본 내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를 취득할 전망입니다. 2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라인은 이달 안에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라이센스가 발급되면 몇 주 안에 거래가 개시됩니다. 라인이 이번에 라이센스를 발급받는 거래소는 비트맥스로, 비트맥스는 라인의 일본 이용자 8천만 명에게 비트코인을 비롯한 자사 암호화폐 링크 거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트맥스에는 라인의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박스와 동일한 백엔드 기술이 사용됐지만 비트박스는 라이센스 문제로 일본에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됐습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내달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 관련 청문회를 엽니다. 19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7월 16일 페이스북 디지털 통화와 데이터 개인정보 검토라는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19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페이스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통화정책에 대한 페이스북 리브라의 잠재적 영향을 묻는 질문에 아직 통화정책을 다루기에 너무 멀리 있다며 디지털 통화는 이제 초기 단계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